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과 현명하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요 의리한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결국은 상대방은 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건은 뭐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권들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지만 행위 능력은 요구하고요.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이걸 깔고 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본인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본인은 굳이 뭐할 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 되는데 문제는 본인에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한테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쓰이죠? 신경이 쓰이고요. 갑이 병한테 뭐 하겠습니까? 전화하겠죠. 안녕하세요. 땅 주인인데요.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며요. 이게 뭐죠? 추인인 거죠. 항상 본인이 추인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뭐가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그죠? 추인하게 되면 이제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소급해서 뭐가 돼요? 귀속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이제는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면 돼요? 청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고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하면 을에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하면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지랄 걸어야 될지를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상대방은 최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뭘 독촉하냐면요. 추인 여부를 독촉하겠죠. 빨리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 나오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그랬는데 갑이 말을 씹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번거롭다 생각된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색깔을 구별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하얀색으로 쓴 부분만 협의의 무권들의 고유한 내용이고 노란색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내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는데요. 계약의 무권들에 대해서 1.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넘겨보시면 가 본인의 뭐죠? 추인권이 나옵니다. A. 추인의 성질입니다. 추인하고자 할 때 병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B번 추인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132조인데요. 132조 읽어볼 건데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추인의 상대방은 우측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병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병에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을 무권대리인에게 또 할 수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32조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철회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으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좌측에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내용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추인을 알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부에 관한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고요.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추인의 효과에서 133조 소급표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4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넘겨보시면 좀 양이 많은데 읽어볼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우리가 의사표시를요. 명시적 의사표시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있냐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고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은 뭐죠? 사겠다는 뜻이겠죠? 이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암소리 안 하는 침묵은 뭐죠?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만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 떠나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던 이놈이 다음날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하겠다는 뜻은 뭐? 입금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겠다는 거죠. 이것도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굳이 의사표시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보내오는 것이 오히려 사겠다는 말보다 더 명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고 묵시적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추인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것은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뭐일 수 없어요? 추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들의 내용들인 거고 추인으로 효력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암지단하고 그냥 냅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니까 읽고 싶으시면 읽으시되 안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냅두는 것만으로는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박스 밑에 답은 무권들의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오죠. 자, 상속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 반원의 원칙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되겠죠. 금 반원의 원칙이란 말이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뭐죠?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뭐죠? 금 반원의 원칙이고 제가 법대를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원칙 이런 말을 썼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자, 교재 볼 건데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의 소유지를 병의 토지 갑의 소유 토지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갑이 을의 아버지고요. 을이 갑의 아들인 경우에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얘는 무권대리인이기도 하고 뭐인 것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은 아버지가 계실 때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도 주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갑의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문제는 요 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갑이 뭐냐면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밑에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 먹었단 말이죠. 그럼 20살 먹었으면 성년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죠? 아들, 딸을 뭐죠? 말도 없이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갑이 20살 먹어 성년자면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갑은 본인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게 뭐죠? 우측에 상단에 있는 이 본인이 무권대리를 모한 경우죠? 상속한 경우죠. 이때는 갑은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를 상속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위에 게 많이 나왔어요. 위에 게 많이 나왔는데 밑에 거도 나올 만한데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가 상대방의 채권 나 상대방의 철회권 끝난 거죠. 상대방은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이 되죠? 거절한 것이 되고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요. 또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해가지고 요거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책임 발생 요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뭐는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요거죠.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 문제인 거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있는데 병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법 없어요. 기망이에요. 속인 거죠. 그래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믿었지만 대리인의 건이 없는 뭐죠? 무권대리. 다시 말하면 을은 뭐인 거죠?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요 병이 기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시면 와 을이 너무 이거는 을이 밥 왜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무권 대리사의 관계 원리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되고요. 사무관리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옆집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 해외여행 갑니다. 아 요새 강의한다고 힘드시다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한 달 동안 하와이로 떠났어요. 뭐 그저 쓴 놈들 다 있나 싶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옆집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꽃이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꽃이다. 한 달 동안 수도세 많이 나오고 있네 해가지고 좋아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수도가 터진 거를 고쳐줬다면 이게 뭐죠? 사무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수도를 수리해줄 뭐는 없죠. 법적 의무는 없었죠. 이렇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을이 병과 대리권도 없이 매매 계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뭐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뭐죠? 아무 사이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자기 딴에 이익이 된다 싶어서 무권 대리 행위를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 1억 5천에 뭐 하게 된 거예요? 팔아주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아 지금 갑이 왜 추인한다고요? 지한테 뭐죠? 이득이 되니까 추인한다고요. 그죠?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을은 갑의 땅을 뭐예요? 팔아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죠? 1억 5천에 팔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무관리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그죠? 다시 한번요.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일단 원칙이니까 갑과 을은 아무 사이 아니다. 그죠? 아무 사이 아니겠죠? 다만 본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그래서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사무관리가 된다. 왜냐하면 추인하게 되면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필요 없는데 팔아준 뭐가 된다고요? 사무관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권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 해가지고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효입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무효예요. 다만 넘겨보시면 능동대리 수정대리 나눠놨거든요. 자 일단 나눌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확정적 무효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권 단독행위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저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단독행위다. 근데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도 없는 동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동의받고 한 거니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다.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기간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료를 뭐 하는 것으로 보죠?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요. 3.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이행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죠.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이 알고 있다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물론 해야지는 못하고요.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아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표현대리가 나오겠죠. 자,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사유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뭐 했어요? 표시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서설 나와 있고요. 하단에 성립 요건 나와 있고 2번에서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법적 성질은 뭐 무권들 일종이다 정도고 2번 표현들의 세 가지 중에서 1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고요. 요건에서 가 수권 사실의 통지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꼭 대리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을을 얘기할 때 을이 내 대리냐 라고 꼭 대리인의 명칭을 써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을이 내 영업부장이다 전무다 상무다고 하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4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 4번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효과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요라는 말은 수권 행위를 말하고 수권 행위는 뭐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기억할 거 많지 않죠? 첫째 수요의
표시를 할 때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이렇게 되고요. 요건은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뭐이면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적용 범위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뭐에는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고요. 수요에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 의미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적용범위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표현들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그래서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의해서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이런 겁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서로 을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겠죠. 2번 요건 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해가지고 판례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종료불문입니다.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뭐 법정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그것이 복대리권이든 그것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표현들이든 뭐라도 있으면 되고 한마디로 뭐죠? 종료불문이고요. 박스 밑에 4번 대리인이 권한받기 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냐면 종료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은 없고요. 요건 우측의 맨 위에 답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언제 선의고 무과실이 되느냐 판례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의고 무과실어야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효과 본인이 책임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고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행위도 표현들을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핵심 판례가 아주 넘겨보신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료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다.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료불문.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은 없고요. 요건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뭘 말하냐면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냐면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하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이게 전부죠. 판례들도 일단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세 번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이죠. 뭐 교재 볼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 임의 대리 법정들이 다 모두 적용된다는 점은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다음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표현들이란 무권 대리 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므로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셋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던 대리권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표현들이가 성립되고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제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제가 나오죠. 정렬의 미사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을의 대리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기술 중 틀린 건데 일단 요건 좀 메모하실 필요가 있죠. 그죠? 갑은 을의 대리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을이 뭐죠? 본인이고 병이 뭐죠? 대리인이고 갑이 뭐죠? 상대방입니다. 갑을 병을 완전히 바꿔놨죠? 왜 그런 거죠? 헷갈리라고. 헷갈리라는 건 옆에다 좀 메모하시고 푸셔야 되고요.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5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고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도 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따라서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5죠. 뭐죠? 뭐 기본대리권은 뭐죠? 종료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죠?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표인들의 경우에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표인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 과실을 상기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155페이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권대리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교재 판례들이 많기 있긴 하지만 제가 설명 안 드리잖아요. 그죠? 안 드렸다는 말은 판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뭐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 틀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오고 있죠. 일단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 취소가 뭐죠? 일단 유효하는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뭐죠? X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무슨 유효죠? 유동적 유효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 2번 소송상의 차이가 나오죠.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취소는 뭐죠?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 따라서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무효고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취소를 주장해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뒤에서 하겠지만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에서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의미가 없고 원인은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157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법률의 무효가 나옵니다. 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입니다.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는데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이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게 되죠?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무효 중에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건 딱 두 가지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종 호의표시. 다시 말하면 무효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종 호의표시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풀어볼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표시한 것은 기억 의사 무능력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2번 행위 무능력을 위한 취소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좀 이따 볼 거고. 디귿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1번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죠? 선의 제3자 보호하고요. 2번 비진입 표시 선의 제3자 보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는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다 뭐죠? 절대적 무효죠. 비읍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도 선의 제3자 보호하죠. 따라서 4번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이중요 문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와 취소를 따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만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명백히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5살 먹은 꼬마라면 명백히 뭐이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니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계약했다는 요 한 가지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죠? 주장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뭐죠? 무효와 취소의 뭐라 그러냐면 이중효라고 합니다.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를 말하고 원칙이죠.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고요. 우리 민법은 두 가지 통정 허위 표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만 상대적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민법은 당연 무효밖에 없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재판상 무효는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당연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